안녕하세요. 이제 킹존 드래곤 X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프레임 김종인입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1라운드 때 졌던 팀이라서 좀 방심하면 안 되겠다. 좀 상대가 좀 준비해온 카드도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여러 방도로 좀 많이 준비해갔고요. 좀 오늘 첫 경기는 좀 불안하긴 했지만 두 번째 경기는 좀 깔끔하게 이겨서 기분 되게 좋아요. 근데 좀 어쨌든 싸움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 실패 싸움이 계속 됐다는 말이 어쨌든 상대가 저희 노림수를 잘 피했다는 걸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상대의 좀 그런 잘하는 플레이랑 좀 섞여져서 좀 저희가 좀 이득을 못 보는 좀 싸움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근데 1라운드 때도 느꼈고 2라운드 때도 뭐 지금 느끼는 거지만 근데 모든 팀들이 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상황 평준화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 1라운드 때 느껴왔던 BBQ는 되게 그냥 게임 잘하는 팀이구나라고 느꼈고 그냥 2라운드 때도 이렇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MVP는 뭐 그냥 저는 그냥 인터뷰하는 자리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물론 받으면 기분 되게 좋지만 어쨌든 그냥 팀이 이겨야지 MVP를 누군가 받는 거니까 그냥 팀이 그냥 이기는데 되게 최우선을 하고 있고 뭐 누가 MVP 받거나 그렇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. 아프리카 KT가 이제 되게 매섭게 쫓아오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경기들 보면서 되게 간절히 비는 것 같아요. 제발 한 경기만 져라 우리 좀 편해지게 한 경기만 져라 좀 비는데 좀 기세가 워낙 좋아서 질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저희 이렇게 스스로 자력 진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구락스 친구들이 다 순위권에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다들 고생했고 먼저 가 있을게. 둘 중에 아무나 와.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쪽으로 밀고 가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뭐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뭔가 약간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기분이 오묘하긴 해요. 네. 아 저는 근데 진짜 레이스 선수 보면서 와 진짜 잘생겼다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제가 느끼는 느낌은 화면이 다 담아내지 못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한 번씩 여유 남으시면 와서 진짜 레이스 선수 실물 보고 가시면은 아 잘생긴 게 이거구나 딱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작년 이제 서머 때는 좀 그러니까 1등 한다는 개념이 되게 좀 저희도 되게 와닿지 않았고 되게 약간 우연적으로 했는데 이번 좀 스프링 같은 경우에 좀 저희가 이제 탄탄한 경기력으로 좀 스무스하게 1등으로 지금 가는 길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다시 아직 1등은 안 했지만 1등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결승전 뭐 먼저 간다는 게 좀 준비할 시간이 되게 많다는 거니까 어쨌든 먼저 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지금 뭐 다 선수들이 평가는 뭐 선수들이라고는 좀 그렇고 그냥 어쨌든 시청자들이 좀 많이 평가하는 뭐 테디 선수도 되게 잘하고 룰러 선수 잘하고 준식이도 여전히 잘하고 데프트도 여전히 잘해서 탑4 이렇게 뽑을게요. 네. 저 이제 결승전 네 이제 직행하려면은 몇 경기를 좀 더 이겨야 되긴 하는데 저 나머지 경기 깔끔하게 이기고 결승전을 직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